또 재밌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아인스타즈나 이제 제조 그 공장에 전화를 딱 해서 여보세요, 저 아마존 셀러 하고 싶은데. 아, 많은 이제 셀러분들이 네.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강가를 하고. 네. 역시 성공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보이신 분들 사실 30분석을 바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일단은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그냥 요즘 이런 게 뜬다더라 하는 걸 따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아이템 찾을 수 있는 방법 혹시 노하우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은 아이템을 찾는 경로가 대부분의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실 때는 중국의 그런 소싱 사이트 있잖아요. 알리바바나 뭐 1688 이런 데서 네. 물건을 많이 찾으세요. 네.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아무래도 중국에 모여있다 보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곳에서 되게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잘 소싱을 하셔서 네. 그것들을 또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태거나 네. 뭐 패키지나 이런 디자인들을 조금 네. 변경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잘 파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그 아이템을 찾을 때 너무 이제 알리바바나 1688에 너무 좀 매몰되다 보면은 네. 거기 또 아이템 종류도 워낙에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막 판단 기준도 없이 계속 그냥 하루 종일 검색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다 보면 이것도 있네, 뭐 이런 것도 있네 이래서 막 아마존을 막 찾아봐요. 네. 다 있어요. 아마존 다 팔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이거를 무조건 알리바바나 1688만 이렇게 너무 네. 매몰돼서 찾지 말자. 그리고 아이템 아이디어는 최대한 다양한 소스에서 얻는 게 좋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단은 좀 관심 분야에서 시작을 하면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뭐 관심 있는 영역에서는 사실 그 시장에 대한 좀 이해도나 아이템에 그쵸? 대한 이해도도 네. 높잖아요. 네. 그래서 또 재밌단 말이에요. 네. 관심 있는 영역에서 하면.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네. 또 저 아는 셀러분은 네. 한국 제품만 소싱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일부러 약간 좀 그런데 네. 한국에도 우수한 제조사들이 되게 그쵸?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마존 팔기 전에 뭐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아이템이 되게 괜찮다 하면은 네. 이제 아마존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역량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런 제조사들을 한국에 있는 제조사 중에 좀 이런 마케팅 능력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그런 제조사 이런 데를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가 이제 아임스타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이제 네.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네. 그런 중소업체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네. 온라인 그런 상거래 중개 플랫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런 중소기업 그런 중기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네. 제조사나 유통사 이런 사람들이 아이템을 올려놔요. 아~ MD들한테 이렇게 네. 소싱을 해달라 이런 네. 식으로. 그럼 네. 그런 분들의 대다수는 이제 아이템 경쟁력은 있으나 좀 소싱처 이런 유통처를 좀 찾지 못하는 그쵸, 이런 그쵸.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우리나라의 쇼핑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네. 다 보면 이제 제조원이 적혀 있어요. 네네. 제조원 보고 거의 공장 컨택하는 거예요. 이 아이템 되게 경쟁력이 아마존에 팔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 있냐 네. 이렇게 컨택도 직접 해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인스타즈나 이제 제조 그 공장에 전화를 딱 해서 여보세요, 저 아마존 셀러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마추어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기본적으로 컨택을 할 때 네. 내가 이 아이템을 팔 때 네. 마진을 일단은 계산을 하려면은 네. 이 아이템이 한 박스에 몇 개가 그쵸. 들어가야 하고 네. 이거를 한 박스당 뭐 무게가 얼마가 네. 나가고 이런 것들을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네.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아마존에 판매하고 뭐 있는 판매를 하려는 이제 셀러인데 네. 뭐 기사의 아이템이 굉장히 경쟁력이 네. 있어 보인다 이러면서 네.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이렇게 네. 이메일 딱 적어가지고 네. 그래서 혹시 제공 이렇게 주실 수 있는 최소 주문량이 네. 얼마인지 그리고 그 주문량 제가 주문을 한다면 이 아이템이 한 박스에 박스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네.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네.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를 제가 받을 수 있냐 이렇게 폴라이트하게 물어보면은 뭐 이런 판로를 찾고 있던 제조사라면 네. 되게 오케이고 네. 뭐 이미 사실 거절당할 수도 있죠. 그쵸.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네. 있으면은 그럼 저희는 뭐 이미 뭐 셀러가 있다 이러면은 네. 그냥 아쉬운 거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컨택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은 근데 호의적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왜? 아, 네. 대부분 호의적이다. 그거는 네. 저도 사실 어떻게 판단하기가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아마존 셀링을 이제 아무래도 직접 하다 보니까 가끔씩 전화가 오는 때가 오겠네요. 있어요. 네, 오겠네요. 아마존 네. 셀러인데 이렇게 네. 아이템을 나도 팔 수 없냐?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거절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네. 똑같이 그 셀러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붙어버리면 그쵸. 경쟁을 네. 하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공장에 해서 하는 거는 네. OEM 제조랑 비슷한 거죠? 그게 결국은. 그게 이제 OEM 제조는 네. 말 그대로 네. 내 브랜드를 이렇게 붙여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소싱을 해서 파는 것과는 또 다르죠. 네. 그 OEM 제조를 하려면 일단은 MOQ가 늘어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일반 만약에 공장에 선택해서 뭐 한 박스만 사도 된다 네. 하는데 네. 만약에 내 브랜드를 붙여서 팔고 싶다 하면은 아무래도 그 최소 수량이 있어야겠죠. 네, 있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주의해야 돼요? 이런 거 할, OEM을 해서 내가 상품을 팔겠다고 하면. 일단은 뭐 네. OEM을 해서 할 때는 그 내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본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과연 좀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MOQ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고 네. 특히나 이제 OEM 제조를 하더라도 그런 중국 공장에서 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그 OEM 제조뿐만 아니고 물건을 소싱할 때도 네. 거의 샘플로 받은 것과 네. 실제 양산품의 그 퀄리티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중국에서 네. 일부 상품을 좀 수입을 해서 저희도 네.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이제 그런 샘플을 진짜 여러 차례 이렇게 받아보고 이 제품에 이렇게 문제가 없는지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전달이 되게끔 네. 이런 것들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알리바바에서 뭐 이렇게 네. 제공하는 그런 보험 제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결제를 한 30% 정도 계약금 넣고 네. 물건 생산되고 물건 배송 받을 시점에 네. 완결을 하는데 네. 그 완결하기 전에 그 뭐야 알리바바에서 제공하는 그런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물건이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네. 거기서 이제 자금을 홀딩을 해놨다가 네. 내가 구매 확정 버튼 누르듯이 네. 그런 걸 해야지 이제 넘어가는 네. 네. 그런 걸 들고 하는 게 좋고 물건을 받기 전에 네. 이런 외부 인스펙션 업체라고 네. 있어요. 네. 그런 조사를 해서 물건이 네. 실제 내가 오더한 수량만큼 나왔는지 네. 이 샘플 원하는 스펙과 동일한 품목이 나왔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네. 진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OEM 제도를 할 때 중국이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의 제조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렴하기도 네, 하고. 저렴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샘플 받아보고 네.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그 공장에서 아마존 그 창고로 이제 직배송을 시키는 건가요? 네네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하지만 사실 이제 판매라는 게 결국은 네. 노출량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안지수 사장님이 이제 잘 파신다고 하니까 예. 뭐 책에 적힌 것도 좋고 적히지 않은 거면 더 좋고 네, 노출식 노하우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키워드 연관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아마존에서 이 물건을 노출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필터링 네. 첫 번째가 키워드 연관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타이틀하고 네. 상품의 블랙 포인트에 들어가는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네. 아마존이 어떤 키워드와 이 상품이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셨던 게 네. 판매를 하시는 분이 제가 올린 상품이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온다고 그쵸. 하는 네, 거예요. 안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되게 그런 경우에 살펴보면은 네. 타이틀부터가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네. 거죠. 이 타이틀에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저희는 이제 브랜드명이 그냥 뭐 아이언 그립이라는 어떤 네. 핸드 그립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와서 뭐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그 브랜드명이 네. 뭐 유아용품인데 뭐 베베숲이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키워드 타이틀에다가 네. 베베숲 베이비 로션. 아, 베이비 로션을 넣으면 그나마 나아요. 뭐 네. 베베숲 베베숲 무슨 뭐 몇 미리 뭐 이런 네. 거 전혀 관련 없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고객이 네. 검색을 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네. 그냥 진짜 찐으로 상품명을 넣고 검색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찾아볼 만한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걸 안 넣고 자기가 네. 이제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군요. 네. 근데 그게 되게 기본이라고 우리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많은 이제 초보 셀러 분들이 네. 그런 것들을 네. 되게 상당히 간과를 하고 네. 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블랙 포인트 같은 것도 되게 막 대충대충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블랙 포인트란 거 어떤 걸 얘기할까요? 아, 그거는 네. 이제 네. 상품의 특장점이에요. 아. 아마존 그 상품 등록을 할 때 이렇게 네. 다섯 가지 상품 특장점을 넣을 수 있는데 네. 네. 그 특장점을 넣을 때 네. 가급적이면 검색하는 이런 연관 키워드들을 같이 포함을 네. 시켜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뭐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25에서 뭐 80kg까지 조절되는 악력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네. 뭐 이 키워드 이제 메인 키워드가 핸드그립 엑서사이저 스트렝스너를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굳이 그런 키워드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뭐 이런 풀업을 할 때 뭐 좋다 네. 등등의 이런 네. 키워드 관련해서 일부러 넣어주는 거죠. 네. 검색에 걸리라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키워드 네. 연관성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결국에 정답은 PPC 광고밖에 없어요. PPC 광고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CPC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방 관련되는 네. 그런 광고인데 네. 아마존 내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네. PPC 광고 캠페인을 이렇게 돌리는 거고 네. 그 키워드 광고를 또 집행을 할 때도 네. 완전히 너무 경쟁이 치열한 이런 메인 키워드부터 네. 막 넣으면은 광고비가 너무 비싸죠. 많이 나오니까 네. 이제 그 외부 서브 키워드부터 조금 키워드 검색량은 낮은데 그래도 네. 내 상품의 타겟 고객들이 검색을 할 만한 그런 키워드들 먼저 이렇게 네. 좀 PPC 광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구매 전환 일어날 수 있게끔. 근데 PPC 광고 돌리는데 또 막 네. 아 근데 광고비만 나가고 뭐 전환이 안 돼요 이러시는 그쵸. 분들 있는데 네. 그게 뭐 처음에는 리뷰도 없고 하니까 네. 네. 전환이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이 리스팅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보면은 리스팅이 네. 엉망진창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막 예전에도 한번 네. 이렇게 이런 분들이 판매가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보내주시는 링크를 확인해보면 네. 대부분이 리스팅 이미지나 뭐 블랙 포인트 이런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굉장히 불친절하게 써놓고 구매 전환이 안 된다고 하는 그쵸. 거예요. 네. 그거 되게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근데 그런 것들, 이런 되게 작은데 중요한 부분들을 많은 초보 셀러분들이 잘 못하세요. 간과하는 거군요. 네. 그냥 빨리 이걸 급한 거예요. 네. 빨리 올리고 막 빨리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되게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돼요. 그 리스팅 구성 요소들은. 그러니까 리뷰가 없으면 리스팅 이런 거라도 진짜 간결하고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까지도 이제 엉망이 돼버리니까 판매가 네. 되지 않는 거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느 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다 이제 리뷰를 요즘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뷰 자산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리뷰가 하나도 없는 그 초보 셀러들은 어떻게 네. 시작해야 돼요? 이게 참 아마존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네. 사실 뭐 네. 우리나라는 네. 좀 야매로 이렇게 돈을 네, 그렇죠. 예. 써서 만들기도 하죠. 예. 많잖아요. 예, 많죠. 근데 아마존에서는 네. 그런 돈을 주고 금전적인 네. 대가를 제공하고 리뷰를 받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네. 이걸 차단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만약에 그런 리뷰 어뷰징 작업을 하다가 걸렸다 이러면은 네. 계정 자체가 날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리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존 브랜드 셀러만 네. 할 수 있는 툴이긴 한데 네. 그 아마존 바인 리뷰어라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아마존에 그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고객들 중에 리뷰를 너무 잘 남겨가지고 네. 다른 구매 고객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쇼핑 경험을 주는 리뷰어들을 바인 리뷰어라고 네. 하고 이 리뷰어들을 별도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아마존 바인 프로그램에 내 네. 신규 상품이고 또 이런 판매 이력이 없고 네. 리뷰가 없고 이런 상품이라면 네. 그 이 프로그램을 등록하면은 네. 최대 30개까지 리뷰를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돈 내야 돼요, 그건? 제가 했을 당시만 해도 무료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거는 네. 따로 돈이 들지는 않고 상품만 제공할 네. 수 있으면 돼요. 30개까지는. 네. 그렇게 해서 저도 바인 리뷰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네. 해보니까 네. 처음에 이제 되게 좋은 리뷰들을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네. 엄청 길고 상세한 리뷰를 달아줘요.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처음에 리뷰가 전혀 없을 때 많이 네. 도움이 됐었어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